다양한 보형물이 있으니까 추천하는 게 원장님 입장에서는 또 다를 것 같아요. 보통 콧대를 세울 때 가장 좋은 선택은 실리콘이 네. 사실은 가장 좋은 선택이고요. 코끝을 세울 때 이제 선택은 다양한 옵션이 있을 수 있어요. 네네. 비중격과 귀염골이 가장 좋은 선택이고요. 그거를 쓸 수 없을 때 이제 기진무경골, 그 다음에 메쉬로 불리는 인공연골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것이 이제 자가무경골. 그럼 낮은 코 같은 경우에는 좀 실리콘으로 콧대를 세우고, 그렇죠. 코끝 같은 경우에는 뭐 재료에 따라서 맞습니다. 뭐 귀염골로 충분하면은 뭐 귀염골로 아니면 비중격으로만. 네. 그럼 또 반대로 사실 콧대는 높은데 코끝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보형물이 좋을까요? 일단은 코끝의 형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소위 말하는 들린코, 그다음에 화살코, 맞아요. 복코. 들린코는 기본적으로 길이 연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튼튼한 길이를 낼 수 있는 비중격이나 아니면 기둥연골을 사용해서 연장을 하고요. 화살코인 경우에는 비중격의 길이가 너무 길게 쳐져 있는 경우 혹은 코끝연골이 이렇게 길게 쳐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비중격의 길이를 좀 단축을 시켜주거나 코끝연골의 위치를 머리 위쪽으로 좀 이동을 시켜서 고정을 하는 방법으로 교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부리코의 경우에는 일단 우선적으로 매부리를 말끔하게 해결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뼈는 보통 이제 뼈를 치게 되고요. 연골은 잘라서 매부리를 없애기도 하는데 매부리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다듬어서 해결을 할 수도 있죠. 그럼 원장님께서는 보편적으로 어떤 보형물을 가장 선호하시는지? 아무래도 콧대를 세울 때는 실리콘을 가장 많이 쓰고요. 코끝은 비중격과 귀연골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렇게 코를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DA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 노하우가 뭔가요? 저희 DA 성형외과에는 이제 각도 조절 코 성형이라고 있습니다. 각도 조절이요? 각도 조절 코 성형은 우선적으로 코의 기둥은 연골을 두 겹으로 해서 튼튼하게 떨어지지 않게 모양이 유지가 될 수 있게끔 세워주는 것을 이제 각도 조절 코 성형의 첫 번째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코대의 높이에 따라서 코끝의 높이를 조절을 하는 것이죠. 보통 남성분들은 직선 스타일로 콧대 높이와 코끝 높이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게 여성분들은 콧대 높이와 코끝 높이가 1-2mm 정도 차이가 나는 반버섯 느낌으로 살짝 좀 부드러운 느낌인 거네요. 그렇죠. 여성스러운 부드러움을 가미하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죠. 세 번째는 코와 입술의 각도를 같이 생각을 해서 맞추어주는 수술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들으면서 궁금했던 게 첫 번째로 얘기해 주셨던 게 여기 이중으로 이렇게 코끝을 쌓는다고 하셨는데 이중으로 쌓는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가요. 보통은 뭐 연골 하나로 아니면 부족할 경우에 다른 재료 가져와서 이렇게만 하는데 이중은 뭔가요? 기둥은 가장 중요한 게 균형이고 휘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가 이제 튼튼하게 떨어지지 않게 유지를 하려면 한 겹만으로는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쪽을 같이 대서 세워주는 거죠. 그리고 연골 자체가 자가 조직이다 보니까 보통 직선으로 되어 있지 않고 한쪽으로 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네. 같이 써야지 보정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각도 얘기하시니까 잘 못 알아듣겠는데 제 코는 어때요? 코가 아주 오똑하고 남자답게 잘생겼네요. 그렇죠. 굉장히 잘된 코라고 네. 네, 자부해도 되는 거죠. 네,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거든요. 네. 좀 지겹네요, 잘생겼다는 말.